일반인이 방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귀신을 부를 수 있나요? 당연히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트릭이 있습니다. 아무나 방울을 들고 흔든다고 해서 귀신이 쓰이고 신이 하강하고 그러진 않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어떠한 현상은 충분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린다든가 강아지 목에 달리는 방울들하고 무당이 가지고 다니는 신의 방울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애지간에서는 고의적으로 무당이 소유하고 있는 방울을 흔들거나 방울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조상을 끌어들이고 윗대에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신가물이 높아 윗대에 도산 말명이 있거나 내가 떡시로 받았다가 없고 옥수발언 하다가 사망하신 여러 조상들의 직이야. 내가 무당이 되고 싶고 내가 무당이 갈망하고 신을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삼가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